야미 일상노트는 오늘 소래포구에서 열린 제65회 서해안 풍어제 국가무형문화재가 펼치는 공연회에 왔습니다. 2022년 7월 9일, 어제는 대동굿에 이어 10일인 오늘은 어선 위에서 펼치는 지금 한창 배연신 배연신굿을 선보이고 준비 중이다. 있습니다. 많은 사진작가와 유튜버, 신문사들도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풍어제는 고기가 많이 잡히고 배 고장이 안 나고 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비는 굿인데요. 아주 준비하느라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그큰 행사를 하고 계신데, 이런 행사를 하는 거를 우리 그 시민들한테 알려줄 그런 뭐 어떤 그 귀한 말씀이 있으면 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사실 뭐 예전에는 이런 문화가 전국 각 지역에 한국에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이게 도시화가 돼가면서 또 어떤 이런 미식 문화 이런 문화가 이제 없어지면서 이런 걸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또 이런 전통 문화가 다 없어졌죠. 그래서 저희 이제 소래포구에서는 전통 문화를 그래도 복원하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존 유지하고 이런 게 문화로서 남을 수 있게 이런 뜻에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분들이 일시 단결해가지고 또 이런 그 행사를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종교적으로 오신 분들은 반대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종교적으로 떠나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문화로서 훨씬 더 좋게 보존되지 않을까. 또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바다에 나갈 때 항상 두려운 마음, 굉장히 뭐랄까 큰 파도를 예상을 하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문화가 많이 발전이 됐었고, 지금에는 이제 워낙 기상이나 이런 게 보도가 잘 되고 기상 조건을 다 이제 알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실제 이게 문화로서 보존 가치가 있고, 우리 과거에 우리 어민들이 어떻게 생활했었는지, 조상들이 어떻게 생활했고, 어촌 계장님으로서 이제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소비자라든지 우리 이제 상인들께서 관해서 이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좀 간단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과거에 그 소래포구에 화재가 났을 때도 많은 악플이나 또 소래포구에 안 좋은 이미지만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각성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래포구의 어민을 비롯해서 상인들 분들도 지금 현재 이 앞에 계신 분이요. 생각이나 이런 걸또 질문은 많이 바꾸고 있고요. 시주하시는 그 다음에 저희 어촌계를 비롯해서 상인회하고 같이 지금 한개한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가지 같은 걸 쓰지 않고 또 이제 바구니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지금 개선을 해서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우리 그 상인들이나 어민들에게도 뭐 이런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매 분기마다 이렇게 굉장히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분들이 앞으로도 소래포구의 인천이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인데, 이런 게 솔직한 이야기에서 많이 안 좋은 이미지로 전해졌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꺼번에 뭐 많은 변화를 뭐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어민들이나 상인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 몸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내가 인간의 뭐 기계 또 줄까지 나까지 뭐 그렇게 감겨서 돌아가신 분들과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배 연신은 사고 없고 실수 없고 또 기계의 고장도 없고
또 이제 그물을 고깃덤에다 내려요. 내려서 만선하라고. 아, 예. 만선하고 도장원하라고 오늘 이렇게 배, 그래서 배 연신 구속하는 거거든요. 아, 예. 네, 근데 이게 연이가 배 연신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 구속은 아니에요. 예.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배 연신 구속을 하고 이러는 구속이기 때문에 조금 연의 육직구타고는 조금 틀려요. 아, 네. 뭐, 만세마지라든가, 뭐, 국거리라든가, 예. 또 말귀라든가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좀 다 틀려. 조금 다 틀려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배를 만선하고 또 이 배 만선하면서 대표적인 배잖아요 지금. 그리고 소래포구에 여러 수십 배가 아마 수십 백 개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한 몇백 개 배가 그 여러 배 거기서 만선하고 그냥 뭐 한밤 되고 한뜻 되고 고기 많이 잡아다가 팔로도 또 중요하니까 잘 팔아야 되고. 또 뭐 이것저것 뭐 고기가 싼 고기만 들어서도 또 안 되고 싼 고기를 들은다 그래서 안 잡아도 안 되고 이러니까 고루로 집집마다 개도 많이 잡혀야 되고 간재미 홍어 뭐 또 뭐 왕새우 뭐 또 요즘에 육젓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오전 육젓을 잡았는데 그런 것도 잡고 뭐 많이 잡죠. 뭐 안강만 뭐 어선이니 뭐 어선이 다 틀리니까 개 잡는 어선도 틀리고 새우 잡는 어선 틀리고 고기 잡는 어선 틀리고 또 어패류 이제 지금은 소라빵도 넣고 소라도 그래서 겨울에는 뭐 쭈꾸미도 잡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거에 만선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추건덕담 가고 그래서 구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소래포구 그 상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사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저께는 대동굿에 장사 잘 되고 고기가 이제 들어오면 싱싱하고 빛을 줘서 고기 이제 빛을 줘야지 싱싱하고 물이 좋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이제 고기 잡아야 돼. 죽은 고기라도 고기는 얼러잡고 죽은 고기는 빗을 주라고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그런 대동굿을 했거든요. 장사 영업 잘 되고 또 제비선들도 나가면 실수 없고 사고 없고 그저 만선하고 도장원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바다가 오염이 돼서 뭐 이 고기도 없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고기가 많이 잡히는 데도 물이 밖에서 잡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추건했고 오늘은 제비선에 대해서 이제 추건을 해요. 배에 대해서 그런 추건 덕담을 하면서 이제 아, 예, 예. 저 오늘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서해안 풍우제 정기 공연, 어제 대동굿에 이어서 오늘은 배 위에서 펼쳐지는 배 연신 굿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위에도 아주 무더위에 많이들 오셨는데요. 힘껏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보조전행입니다. 맞춰서 사설자로 읊으며 여러 숨을 청합니다. 이때는 무복을 입지 않고 행동으로 시작합니다. 배가 출발하면서부터 구슬을 해서 팔미도 앞바다까지 돌아서 돌아오면서 까지 구슬하는 원래 배가 움직이면서 하는 굿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실제 어선에서 하다 보니까 비좁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대장님! 기존에 이사장님이신 김혜경 만신님께서 직접 국거리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산의 신령님들 받으실 때 소태양에는 소보냥이요 육도당에는 육보보네 나다녀도 실수사고가 없이 도와 들은 정성입니다. 반드시 다 대령으로 본듯이 대령으로 네.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눈빛상 꽃분들도 하고 설상의 나비분들도 하고요. 제수연이 서해어만 됐다 그래서 서해어만 만선하고 돌다고 할 게 아니라 소래포고에 가가오스 성다른 집안단 본다른 제비 선들도 같이 다 튀겨먹고 식여먹고 만선하고 보장하고 가을벌이에 벌이 잘되게 도와볼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봄에도 개가 많이 나왔다고 그래도 크게 금전된 거 같지 않습니다. 가을맞이에 가을벌이가 잘되게 돋구밭들고 살려보고요. 소래포구가 많이도 발전했지만 소래포구도 구설 없이 돋고 한만대고 한뜻대고 제비선들 같이 여기 선창에 갔다 대도 또 강변에 갔다 대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사고 없고 인간의 낙점이리다 받들고 숨겨드리리다 서양 풍어제 들어섰다가요. 외교 똥사들, 개똥사들이 몇 명이 되나요? 팔똥사들이 그래도 건강하고 한맘되고 배똥사들이 돈 벌어주는 거야. 뭐 우리 여기 선장님도 그렇고 배똥사도 그렇고 어디가 건강하고 한맘이 되고 한뜻이 되게도 애들 그냥 아무 갈 적에 그저 수천만 원 차지가 돼서 돈 많이 벌었다. 서해에 타고 금전 많이 벌었다. 해가 돋고 밭대고 수년 수년
앞바다도 열 때마다 뒷바다도 열 때마다 사회가도 열 근심 걱정 막아보고 그저 음력으로 7, 8월 달 7월 달은 안 나가갔지 배가 8월 달에 배에 나가면 좋잖아 부설이 되고 보고 소래 부고에서 총책임을 맡아서 우리 그냥 어촌계 계장님이라도 부설 없이 도와드리리다 아하 인참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도 고기만 많이 잡는다고 그래서 되는 거는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이 적절하게 맞춰줘야 금전도 되고 그렇지 고기만 많이 잡아서 금전 안 되면 뭐래 금전이 내게 도와보고 받들고 생겨볼 테니 입에는 뭘 잡고 아이고 새우 그냥 올해는 육젖은 끝난 거 같아 이제 배가 안 나가니까 그렇지 이제 추젓도 잡고 가을에 새우벌이 해서 새우값이 좀 많이 잘 되게 도와줄 테니까 아 봄에는 새우가 넘쳤어 아이고 넘쳐서 그냥 새우 그냥 돈도 안 돼 아유 이걸 뭐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근심 걱정인데 가을에는 그래 잡는다 대야도 잡는지 대야는 안 잡고 새우젓거리 새우젓가루 풍성하게 도와볼 테니 걱정하지 마 추자된 대야가 아 올해는 한 대빵에 만 원이야 가을에는 2만 원 내게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 많지는 않아야 너무 허들어지면 그러니까 꼬박들고 생겨서 아유 지샘도 많아요 서해오에 가서 구출했더니 서해오가 가을에 만선하고 1등 했어 아유 소래서 1등 했어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 네. 사무장님 와서 소장님은 안 오셨는지 네 소장님 받들고 명잔이고 복잔이 일단 쭉해 쭉해 또 술 이렇게 따라서 산신님 우리 저 상우씨 받아줘요 한 잔술에 쭉 한 잔해 한 잔 여기 부부님 선왕님들 안한 받아서 오늘 잘 놀고 아 뭐 배꼬사를 했는데 에밀량 소리를 한마디 해야 되나 배꼬사 먼저 해야 되나 아이 그렇겠죠 그죠 상상 부부님 다 새로이 잘 놀고 나요 네, 상산맞이였습니다. 김혜경 저희 보존회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한 말씀 하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냥 무더위에 장마라고 그러더니 어제 오늘 그냥 무더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소래포가 발전하고 우리 인천시가 또 크게 되고 범죄가 없는 마을, 범죄가 없는 시가 되고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춤을 추면서 불렀던 황해도 배치기 소리를 여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사요? 백고사? 네. 예, 순서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백고사를 먼저 지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에 서해안 풍어제 서해안 배연신꾼 및 대동꾼입니다. 오늘 들어와서 다 서해 1, 2호에 고신의 집에서 다 고신에다 뱀자는 다 뱀자 이름은 다 고시입니다. 고시에는 배에다 들어서서 이렇게 다 배연신으로 다 오늘 다 대접을 드립니다. 우리 본당 장군님한테 다 대접을 드리는 만치 본당 장군님 그냥 도우고 받들어 주실 때 그저 다 제비선 유덕선은 다 더덕선이 되게 도와주시고 간다 그냥 여기다 배동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뱀자나 배똥사들 다 하나가 빠짐없이 다 돈 잡을게 다 도와주시고 조기 서해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다 여기다 소래 포구의 모든 배들 서해에 있는 모든 배들 그저 잘 되게 다 만선하게 다 도와주시고 그저 다 다니더라도 먼 바다를 다니고 앞바다를 다니더라도 기관에 고장이 없고 그저 사람의 인사 사고가 없고 다 편안하게 다 잘 1년 12달 잘 되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정성입니다. 다 부산으로 다 부산을 갖다 띄웁니다. 화장지 없어 화장지? 화장지 불 붙여.
네, 백호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배 안에 뜬 귀와 구정을 다 실어 태워서 띄우기는 오후에 배가 나가서 띄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치기 소리입니다. 배치기술이었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초부정 초가뭄 거리입니다. 부정풀이가 계속되다가 청비한 여러 신들을 놀리고 재단에 좌정시키는 국거리입니다. 초부정 초가뭄 거리입니다. 부정풀이가 계속되다가 청비한 여러 신들을 놀리고 재단에 좌정시키는 곳입니다. 저희 그 이수자님이신 이순의 만신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할아버님 한 분 계시죠? 저 할아버님은 실제로 황해도에서 실제로 배를 타시면서 어업을 하시면서 이 배치기 소리를 하셨던 그런 오순군 할아버지십니다. 저희 그 전승을 위해서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부정 조막 초가뭄 이수자님께서 네 나오실 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부정치야 봉으로 영부정치야 또 영부정치 옥황육부님이도 영부정치 감옥님 수에서 맺힌 마음도 풀고 감친 마음도 사셔서 다뤘습니다마는 이번에 서해안 풍어제 연신으로 대접하고 다 감옥님 수에서 톡고밭을 연자리로 연자리로 놀고 날째 해를 모은 감옥 가멍처럼 잘 놀아시다. 네, 저 이순혜 만신님이었습니다. 초부정 초가멍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래 뒤에서도 막 이렇게 노래하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잔치기 때문에 구순 잔치라서 막 먹고 즐기고 하는 겁니다. 위에 계신 분들 소주 한잔 하고 싶고 막걸리 한잔 하시면 하고 싶으면 달라 그러세요. 자, 다음은 영정물림입니다. 잡신들을 불러 먹이고 물리는 곳입니다. 서춘화 만신입니다. 영정물림.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정배 탐냅니다.
받아나요 받아나요 상영전으로 상영전으로 내 받아날세 받아날세 천하에도 영정 영정 지하에도 영정 에도 영정 옥상에 영정 옥상에 영정 신선에도 영정 신선에도 영정 하늘땅에 하늘땅에 설법의 영정 법의 영정 인간이 생겨 인간이 생겨 홍입의 영정 입의 영정 팔도 명산 팔도 명산 사천의 영정 천의 영정 봉산의 영정 봉산의 영정 사산에도 영정 사산에도 영정 봉산에도 영정 영정 부군 영정 영정 소당에도 영정 이도 영정 사망에도 영정 이도 영정 열두 대신 두 대신 성수가 영정 성수가 영정 하의 바다, 내 바다 용신의 영정, 용신의 영정, 이물의 영정, 이물의 영정, 고물의 영정, 물의 영정, 바다들은 영정. 다음은 소당 제석부입니다. 용 계속 쳐요. 계속 쳐요. 소당제석입니다. 육류나 생선 등을 입에 비리지 않은 채 각 소당제석, 산신제석, 용궁제석, 사회용왕제석 등을 청하여 대답하고 놀아주면서 대와 각 선원들을 잘 도와달라고 축원하는 곳입니다. 이 저희 그 대동국과 배현신 곳은 모든 국거리 국거리 하나가 되게 굉장히 다 소중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저희 보정의 이사장님이, 지금, 그, 해주실 이 소당제석굿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 배의 안녕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가정의 평화와 등등, 풍어와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원하는 국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마 중간에, 이제 물동이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국거리가 있습니다. 그 물동이 안에 물은 용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위에 계셔서 여기 못 내려오시더라도 혹시 뭐 소원 비실 거 있거나 그러면 곧 보이자가 되실 분입니다. 자, 김혜경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성과 같이요. 그저 조교된다고? 아유 막 조교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셔요. 그렇지. 어떤 날에는 또
조기를 멈불에다 구워 하길래요. 아 저기 해주스 양산에 불이 나지 않으실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조기를 백꽃장에다 꽂아갖고 꽃행에다가 꽤 달았죠. 그랬더니 사공님이 야 너 뭐하는 짓이냐 하시길래 아 해주스 양산에 불이 났길래 멈불에다 굴라고 했다 했더니 컬컬 웃고 맙디다. 그럼 칭찬하더냐. 아유 칭찬이요. 아유 내 참 가서워서. 아니 그럼 또 예, 한 번은요, 아이, 숭늉을 끓여놓으면 맨날 차다, 차다 하길래, 제가 뜨거운 물 한 사발 담아다 드렸죠. 그랬더니 모르고 벌컥 드신다니, 그냥 닭똑 같은 눈물만 뚝뚝 흘립니다. 아유, 그래. 인천장 됐다는 창피스러워서 말은 못하고, 고향 생각나서 운다, 그럽디다.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아니 여보시오. 네. 여기 그냥 팔동사들 한맘대고 한뜻대고 또 작은 것은 또 그냥 아니 수정씨 배가 내려간다며. 네. 아이 그러니 또 여기에 모든 부정해군도 쳐야 되고. 네. 맑은 물을 천술 좀 쳐줘야 내가. 네. 네. 거문화 땅에 신하 백성이 만 백성들을 잠을 잠깐 내려놓고. 네. 명이 짧고 복이 적다니 많지. 그럼요. 삼신산에 불러쳐요 만수산에 가영철 그득이 떠다 준댄데라. 나무 나무